선생님. 예? 손님들을 많이 상대로 하다 보면 정말 무례한 의뢰까지 할 것 같거든요. 아유, 지진아. 그럴 사람 다 있어.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안 되게 할 수 없어요? 그런 사람들이 네. 이제 이 간혹 이제 이 와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참 이런 말을 해야지 될까? 네, 한번 해. 아, 참 그렇다.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와갖고 이제 부모가 재산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빨리 돌아가셔야지 자기네 재산을 이제 갖거든. 타당치도 않는 얘기지. 그러니까 빨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끔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. 아, 진짜요? 응. 그래갖고 내가 욕을 막 퍼붓어. 너는 저기 막 이 부모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났냐. 어? 여기 와서 갔다 어디 갔다 그런 저기 몰상식한 말을 저기 하냐고 막 야단을 했어. 그러니까 돈 주면 무당이니까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야. 해주기만 하면 되지 않냐는 거. 안 하면 인이야 말이.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야단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달랜 거야. 그러다 보면은 당신이 안 되고 당신 자식이 안 돼. 그리고 뭐 나는 그렇게 부모 돌아가시게끔 피수를 못해. 무당이 돼가지고 나 그랬지. 그리고 신에서 허락을 안 한다. 그랬더니 이 양반들도 그래도 자손들을 위해서 재산을 모은 건데 언제가 니네들 돈이 되는데 왜 그러냐. 그리고 지금 기다려라.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 보냈어. 보내고 났는데 진짜 우라가 치밀더라고. 응? 어떻게 이 자기네들 노력으로 하지를 않고 저렇게 부모 재산으로 부모를 돌아가시게끔 한다는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. 그런 사람들은 부모하고 살이 꼈기 때문에 그러갔지. 아무리 갔다 저긴데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야. 돈에 욕심이 멀고 검은 그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. 그래갖고 이제 야단해서 진짜 한참 멘붕도 온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신랑이 이제 바람을 피는 거야. 바람을 펴도 이제 내가 그 저기를 봐도 너무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야. 그런데 당신이 마음을 비워라 그랬어. 당신이 이 사람을 비수 방법을 해서 죽일 수는 있어. 어?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야. 신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없는 자선 점지하고 진짜 다 이렇게 각자 하는 일들을 잘 되게 달라고 두 손 모아서 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으라고 비수 방법을 해서 구슬하냐. 그거는 아니다. 그 대신 본인이 마음을 비우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 인상을 위해서 살아라. 내가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진짜 안타깝고 그 이 사람 사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제 여자 된 입장, 신을 떠나서 여자 된 입장으로서 진짜 비수 방법 해주고 싶을 마음이 우컥 생기는 거야. 그 정도로 여자한테 너무 속을 새기고 이제 저기를 하니까.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병신을 만들고 죽여놓는다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? 시원해? 그거는 아니야. 어? 결국은 나이 먹고 나면은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? 어? 애들 아빠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.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인간이고 자손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비수 방법을 안 하지. 먼저 안타까울 뿐이고 또 이제 작은 마누라가 큰 마누라 죽으라고 또 비수 방법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둘이 이제 만나기는 하루 종일 있다시피 만났는데 저녁에만 이제 이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에만 가거든. 그러면 그게 싫은 거야. 너는 내 거로 독차지야 말하자면. 이거는 침착이고 병이야.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돌멩이로 갖다 그 차에다가 이제 잘 시간 되면 던져갖고 깜짝 놀라서 나 보니까는 차가 다 망가진 거야. 자기가 그렇게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여자하고 등 돌리고 자기하고 살 수 있게끔 이혼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야. 그러고 한 며칠 쫓아와서 그러는데
진짜 어이가 없더라. 그건 병적이라니까. 그 선에서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 애니까는 그 남자 이름만 대도 온유를 느낀다는 거야. 그럼 이게 병이지. 어? 그러니까 이 무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. 근데 그렇게 의뢰를 하시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거잖아요. 그렇겠지. 근데 반면에 그 일을 행하시는 무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하는 사람들도 있어.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뭐 여 나름이겠지만 이제 여 또 이렇게 안 좋아서 뭐 이 사람이 뭐 안 좋아갖고 명이 좀 저기 하고 병원에 가서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다면 그런 거는 깨어나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좋은 방법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수가 나쁜 것도 막을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제자들이 꼭 그렇게 남을 잘못되게 해갖고 비습한 거 해서 과연 돈을 벌어서 신명님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? 제자의 돈의 욕심이겠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뭐 그런 분들이 나를 욕해도 좋아. 그런 제자들이 솔직히 아닌 건 아닌 거거든. 그렇잖아. 어떻게 이 길을 진정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.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비수방 뭐 막 갖다 아무나 해준다 그래서 진정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나름이겠지만은 지금 그래. 이제 우리 여기 청학만신에서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 안 해준다는 거 그것뿐이야. 내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겠지만 그래.